말을 하다 보면 좀 장황하게 되고 어느 부분을 이제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가 잃어버려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김경아님만 그래요? 다른 친구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아니,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말하는 막 정확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 그럼 훈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종이컵 가지고 스피치를 해보는데요. 1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종이컵. 시작하세요. 정말 장황하게 하시는지 몰라 그래요. 종이컵.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종이컵. 종이컵은 일단 쓰기 편하고 음흠. 그리고 씻지 않아도 되고 일단 편한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가볍고 떨어뜨려도 좋아요. 염려가 없고. 예.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훈련을 매일 한번 해보는 혼자 있을 때 창문, 종이컵, 벽, TV 이런 훈련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한 번 더 해보면요. 발전이 있어요. 제가 썼던 방법이어서 그래요. 전 종이컵 갖고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여서 할 수 있고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지금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아직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내가 목적을 갖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는 비즈니스 스피치잖아요. 비즈니스 스피치를 안 해본 사람이 3개월 만에 비즈니스 스피치가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그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힘들더라도 자꾸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로 하나만이라도 쌓이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말이 툭 터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요령을 알려줘도 내가 평소에 입을 안 벌리고 스피치를 안 하는데 그것도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 인풋도 많이 있어야 돼.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혹시 책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책 보는 걸 표현해야 돼, 진짜. 책을 봤으면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네이버에 그 책 파는 남자 김효석 치면 팟캐스트가 하나 나와요. 한 700권 정도를 제가 읽었는데 이걸 읽어줘요, 책을. 팟캐스트에,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냥 책 파는 남자 김효석 치면 나와요. 팟캐스트 방송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스피치 훈련을 하는지. 책을 그냥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요약해서 읽는 훈련을 제가 하는데 그걸 혼자 하기 모여서 올린 거예요. 어차피 나 훈련을 하니까. 저도 훈련해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나이가 7순이어도 현역 피아니스트라면 연습해야겠죠. 저도 연습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 연습을 안 하고 무대, 이거 훈련 안 하고 전쟁터 나간 거야. 깨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들어와서. 훈련해야지. 알려줬잖아요, 훈련하는 방법. 리모컨 갖고 한 1분 해보고. 해보는 거야, 리모컨. 시작. 바로 나와, 이제. 지금 긴장해서 그래요?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집에서는. 자꾸 해봐야 돼. 머릿속으로 해서는 안 돼. 자꾸 해봐야 돼요. 자, 클로징이 안 된다. 당연히 클로징이 안 되는 짬밥이에요. 3개월 됐는데 클로징이 잘 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클로징은 언제 잘 되냐면 최소한 3년 정도.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